안녕하세요. 이짧은 해님입니다. 네. 오늘은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염색을 하고 왔죠? 우리 제이님께서 또 색깔을 또 이쁘게 뽑아주셨어요. 이게 염색을 두번 했어요. 처음에 했다가 너무 진해가지고 약간 파란색 너무 진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해달라고 했던 색깔이 너무 진하게 나와서 다시 두번 했어요, 이거를. 이게 때려 맞추기에는 아마 애쉬 브라운 정도? 근데 이게 또 금방 빠진대요. 금색으로 약간 빠질 거래요.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진한 색으로. 자, 모두 모두 안녕하세요. 솔차나유님, 미경아 사랑해님, 룰루랄라님, 알로아님, 참치살 수준님, 경옥연님, 우리 여자 주인공이 오셨고, 팽님도 수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건강특집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믿으셔야 돼요. 아유, 근데 풀떼기가 굉장히 많네요. 양만 많아 보이지, 뭐. 풀떼기가 뭐, 들어가 봤자, 그렇죠. 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여기는 카페 리맨즈라는 곳이고요. 합정에 메세나폴리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샐러드가 요게 리코타 치즈 샐러드. 요게 리코타 치즈 샐러드. 화면이 안 보이네. 요게 리코타 치즈 샐러드. 요게 12,500원이고요. 못 들었네, 이거. 요게 아보카도 가든 샐러드 13,000원. 그리고 요게 스피나치 플랫브레드. 요게 치킨 타코 플랫브레드. 그리고 하와이안 로코모코 치즈 크랜베리 프렌치 토스트. 가격은 제가 그 더보기란에 다 적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돌돌 말아 먹는 샐러드 피자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뜨겁게 먹는 게 아니라 좀 차갑게 먹는 샐러드 피자. 그리고 하와이안 로코모코는 밥과 비벼 먹는 함박스테이크라 보시면 되고요. 함박스테이크 밑에 있어요. 이 함박스테이크가 어렵네요. 어려워서 못 먹겠네요. 정신 차리고. 됐습니다. 오늘은 건강특집. 자, 근데 이거는 샐러드를 뭐 잠시만요. 아, 이거 꼬리꼬리한 거. 리코타 치즈 샐러드 이거 뿌려 먹는 건가 보다. 그리고 아포카토. 그리고 요거는 아, 요건 요거 소스. 함박스테이크 소스에 뿌려 먹는 거. 뿌려 먹어야 될까? 뿌려 먹어야겠지? 일단은 장갑을 일단 낍시다. 오늘은 장갑 끼고 먹는 것으로. 언니 오늘 풀만 먹어서 살이 안 찌겠어요. 부기를 최대한 빼기 위해서 오늘은.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배가 안 차실 것 같아요. 아, 당연한 말이죠, 그거는. 배가 찰 리가 없죠. 자, 일단 살짝 빼고. 어머머. 이 꼬리꼬리한 향이 또 올라오게 생겼네, 바로 앞에서. 이거는 아포카토. 맛있게 먹으면 되죠? 자,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피자부터 먹어봅시다. 여기가 어디가 잘라져 있는 건가? 돌돌, 아, 이렇게 잘라져 있네. 아, 근데 저 이런 피자 되게 좋아해요. 피자, 뜨거운 피자 말고, 이렇게 채소 피자 있잖아요. 이런 채소 피자 저 되게 좋아해요. 신선해. 일단은 새콤달콤한 그 마요네즈만 새콤한 소스 있잖아요. 맛있다. 그리고 오늘은 이슬님이 그때 장가 주신 거 딸기청에 우유를 담근 거. 아, 맛있네요. 제 일표에서 되게 좋아요.
뭐 복돌이 누나님께서 오늘은 채색 모드인가요? 너무나 바람직해요. 바람직하진 않아요. 맛있게 드세요. 스릉한데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근데 이런 거 저 되게 좋아해요. 그냥 샐러드만 먹으면 좀 그런데 피자 위에 이렇게 채소가 그득그득 있는 거 되게 좋아요. 샐러드도 먹어볼까요? 아보카도 샐러드. 아보카도 하나 먹어야지 우리도. 같이. 샐러드가 이렇게 소스 맛이 있어야지 그래도. 소스 맛이 느껴져서 좋네요. 어, 요거는, 어머! 이거는 왜 안 잘라져 있어? 돌돌 말라먹는 거 같아? 치킨. 좀 먹을 때 불편해서 그렇지? 어머. 어머. 이거 좀 매콤하네요? 어머, 금세 얼굴 빨개졌어. 여기 굉장히 매콤한 소스가 느껴져요. 딱히 쓴맛은 안 나요. 맛있다. 이런 패드 너무 좋아. 조만간 고기 먹방 한번 가시겠네요. 아, 그럼요. 리코타 치즈 샐러드는 여기다 이 이름 뭐였더라? 버는 아닌데 이거 싸먹는 거죠? 이렇게? 어머, 리코타 치즈 되게 맛있다. 와, 리코타 치즈 되게 맛있네, 여기. 도르띠야. 오케이. 근데 빵은 피자빵보다는 좀 두꺼운 건가? 조금 질기네요. 아, 머리 색깔 감사합니다. 역시 제가 오늘 첫 끼거든요. 배고플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어요. 아, 눈부셔요? 불 한번 꺼볼까요? 이건 어때요? 괜찮아요? 너무 어둡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어두워 보여가지고 일부러 좀 튀긴 했는데. 아, 근데 이거 진짜 진짜 매력적이네요. 피자 또 사 먹을 듯. 약간 여기 카페가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브런치 카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른 맛집이라 그러던디. 와, 이거 어떻게 뜯어야 돼? 브런치 카페. 이쁘게 먹긴 글렀네요. 아, 여기 유명해요? 나름? 현동님도 어서오세요. 네, 염색했습니다. 좀 진해, 불끈해도 되게 진해 보이죠?
우아하게 먹긴 먹기 그렇네요. 일부러 안 먹었어요, 점심. 당분간은 그렇게 하려고는 생각 중인데. 절에 밀가루가 많아서 어떻게 다이어트 하신대요? 아, 그런가? 이거 먹어볼까요? 이거는 여기 치즈 크랜베리 토스트. 맛있다. 솔직히 오늘 그냥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 쿡방만 할까도 생각 중이었었거든요. 아, 먹겠다. 맛있다. 안에 크림이 있고요. 약간 달달한 크림치즈 같고요. 위에 설탕을 뿌려서 토치를 약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삭한 면도 있고, 중간중간에 크랜베리 씹히고요. 아이고, 맛있네요. 이게 2,000원 그랬던데. 비싸긴 하다. 오, 맛있네, 이거. 아, 이거 맛있네. 요게 바로 약간 그 스타일이네요. 브런치. 언니 오늘 투썸 바닐라 크림 브룰레 먹었는데 한 판 다 먹기 느끼하더라고요. 그 일본 사람들 한 판 먹으면 못 먹어요. 안다 안 건. 밥도 먹어보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딱 자르면 함박 스테이크가 보이는 함박 스테이크. 맛있다. 역시 고기야. 아니야. 역시 고기가 맛있네요. 놓칠 수 없어, 고기. 역시 고기. 아보카도 샐러드. 머리 색깔이 딱 지금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요런 머리 색깔은 금방금방 빠져가지고, 이틀만 지나면 또 색깔이 확 바뀐대요. 이거 매운 거. 아, 오늘 채소를 듬뿍듬뿍 주셔서 너무 좋다, 여기. 완전 듬뿍이에요, 진짜. 아, 숙제볶음 레시피요. 저 아프리카 방송국에 가시면 레시피 싹 다 적어놨지요. 아, 근데 이건 좀 매워요. 핫소스 매움이요. 와, 이거 강력한데, 의외로? 아, 되게 매운데? 어허? 언니 호주에서 보고 있어요. 이 메뉴는 안 부럽네요. 아휴, 그러네요. 리코타. 아우, 진짜 맵다. 와. 아우, 되게 칼칼하네.
근데 유튜브 라이브 원래 알람이 안 오나요? 원래 와요. 근데 요즘에 알람이 많이 안 간다는 얘기도 되게 많고, 생방송을 제가 입재분 해님이 검색을 해도 실시간 유튜브 안 뜬다는 분도 되게 많으셨더라고요. 나 유미님도 어서 오세요. 오늘 사운드 괜찮아요? 오히려 채소 먹을 때, 채소, 과일 이런 거 먹을 때 오히려 소리가 더 좋더라고요. 고기보다. 언니 왜 야채를 드세요? 먹을 수도 있지!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아몬드가 씹히는 게또 맛있네요. 희호님도 어서오세요. 아보카도가 새우도 들어있네요. 아보카도 담백하고 좀 약간 느끼하면서 맛있죠? 아, 늘 배고프님이 또 생선 2,000원을 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여기 다 맛있어요. 나 지금 놀랬어. 솔직히 진짜 잘 알았거든요. 여기는 친구랑 한번 가보고 싶은 스타일이에요. 아, 너무 손을 집어먹나? 여기는 뭐 만약에 낮에 점심에 간단히 먹고 싶을 때나 이럴 때 친구랑 갈것 같아요. 여기 되게 맛있네. 뭐 샐러드 아니 그리고 제가 피자를 많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채소 이렇게 많이 주는 데는 처음 봤어. 이거 한번 구우면 이거는 진짜 내입 아니면 안, 못 먹어. 뭐가 제일 맛있냐고요? 저 이거요. 요거. 이게 스피나치 플랫브레드. 아, 근데 다 맛있어요. 샐러드도 너무 맛있고. 이거 뭐냐 리코타 치즈 너무 맛있고 요것도 너무 퍼졌어. 요것도 또사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아 삐양님이 데이트로는 못 가겠다. 가봐 일단. 데이트라도 하자! 진짜 괜찮다. 여기, 이렇게, 건조된 베이컨도 씹히고요. 막, 토마토도 있고, 양파도 있고, 소스는 약간 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입이 어짜 아 짜였거든요. 근데 채소랑 같이 씹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게 낀것 같다. 근데 채소랑 씹을 때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 먹을 때는 소스 맛이 확 와가지고 어짜 그랬거든. 왜요? 어머 반말을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씹다 보니까 괜찮네요. 소스가 굉장히 좀 짭짤음하고 그 뭐냐 그 저기 마요네즈 소스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 달짝지근하면서 짭짤한 마요네즈 소스예요. 괜찮다. 언니 춘삼 오빠랑 많이 닮았던 저희 집 많이. 미나미가 하늘로 날아갔어요. 하늘나라로 갔어요. 언니 멀리서 항상 응원해요. 가족을 잃으셨네. 유라님, 힘내십시오. 아, 저도 진짜 끔찍하거든요. 춘삼이가 하늘나라로 간다고 생각하면. 힘내세요. 좋은 데로 갔을 거예요.
정말 못된 강아지 없잖아요. 나쁜 강아지 없잖아요. 진짜 좋은 데로 갔을 거야. 천사가 됐을 거야. 어머, 어머, 진짜요? 언니, 아까 리코타 샐러드 빵이 질기다고 하셨잖아요. 방금 검색해보니까 빵 위에 얹는 게 먹는 게 아니라 봉지처럼 한쪽을 열어서 소를 집어넣는 거. 아, 그래, 뚫려있구나, 이렇게. 아이고. 이야, 감사합니다. 우리 또 검색을 해주셨어. 이야, 대단하다, 진짜. 멋있다! 우리 시청자들. 우리 맨날 모자른 우리 언니를 위해서. 응? 맨날 모자란 언니 위해서 고생들 하십니다, 진짜 님들.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정보 공유도 해주시고, 고마워요. 이렇게 먹는 거였네요? 역시 여버 키우는 맛이 있는 우런이에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어버 키우시라고. 어우, 안 찍이다. 아, 진짜 이렇게 보니까 안 찍이네요. 제가 이런 음식은 많이 안 먹어봐서. 음식을 안 들었다. 이렇게 큰 나무 이렇게 흘리면 돼요. 아, 너무 맛있다. 오늘도 오토바이 열일하네요. 리코타 치즈 너무 맛있어. 저는 리코타 치즈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데이트 없잖아요? 아, 음료수 있습니다. 생딸기 우유? 리코타 치즈 우유를 만들기 쉬워요? 진짜 한번 해보려고요. 어디지? 삼시세끼에서 리코타 치즈 만드는 거 보고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아이고, 서윤이도 되게 힘들으셨구나. 그러니까 일단 진짜 강아지는 우리 가족을 떠나는 일이잖아요. 십몇 년 동안 키우면서 막 그럼 정말 진짜 멘붕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짜 마음 정리 계속 하고 있거든요. 밥도 너무 맛있어. 어머, 아, 함박스 테크도 되게 잘하네요, 여기. 여기 이거 먹으러도 갈 수도 있겠는데? 밥하고 왜 겨를 줄이야? 햄버거에도 어울리지만 밥하고 되게 잘 어울리네요. 언니 때문에 슬그리한 감방 생활 잡았어요. 저 요즘에 그거 잡았는데 운동하면서 맨날 새벽에 보는 게 무자식 상발자. 그 옛날 거. 맛있다. 아보가도입니다. 혜니님 요즘 가시빵이 난리예요. 기회 되면 후식으로 가시빵 한번 드셔보세요. 요즘에 그 기사 혹시 본 적 있어요? 왜 음식점도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그
유행이 있잖아요. 뭐 작년에는 뭐 카스테라, 대만 카스테라 유행이었고 이번 연도에는 식빵이래요. 네, 제이님한테 염색하고 왔습니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뵈가지고 반가웠네요. 오랜만에 뵈서.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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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근데 가시빵도 처음 들어보네. 아, 맵다. 와, 이건 맵다. 핫소스의 그 매움. 그 대신 그 매움이 오래 가진 않아요. 금방 한 번에 훅 왔다가 훅 가는데. 정글에서 밥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장갑 요즘에 이렇게 잘 나와요. 의사용 장갑 아니더라도. 이거 괜찮다. 저 다음엔 그거 해먹으려고요. 그거 뭐더라? 이름 뭐더라? 식빵 안에 왜 치즈 껴서 하는 거 뭐죠, 그거? 오늘 야채만 드시는 거예요? 다이어트 때문에요? 솔직히 이게 다이어트 식단은 아니죠. 아니, 파니니, 파니니, 맞아, 파니니. 몬테크리스토 말고, 파니니. 파니니 기계도 팔더라고요. 파니니 기계 사가지고, 그 후식으로 한번 해먹으려고요. 연희동 인디엘리라는 빵집 케이크가 맛있어요. 오케이. 연희동도 은근 맛있는 빵집 많다 그러던데. 장갑 끼고 먹는 모습 좀 보여줘요? 아니, 특히나 웬만하면 저도 손으로 그냥 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심했어요. 나는 손으로 먹기에 좀 너무 심한? 너무 장갑을 안 낄 수가 없었어요. 요거 아니면 먹고, 장갑을 벗읍시다. 손에 너무 많이 묻을 것 같아가지고. 와우. 아, 매워. 아, 이거 매워. 땀나. 내 오븐기 궁금해하지 마요. 내 오븐기 잘 살고 있으니까. 오븐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 잠시만요. 됐다. 매워. 매울 땐 고기죠.
수저가 작다. 근데 이거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드세요. 제가 지금 막 땀이 나요. 와. 아, 샐러드만 먹는 건 맛있지, 그죠? 오늘도 밖은 시끄럽네요. 돌멩님께서 생돈 10,000원을 돌멩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사 먹을게요. 너무 시끄럽다. 아, 저는 청아람도 너무 매워서. 엥? 청아람은 단데? 청아람은 전혀 매운 거 모르겠던디? 언니 조금 호주게 드시는 듯? 그럴리가. 밖에 저렇게 시끄러운데요. 잘 때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아유, 제가 자는 시간은 한 4시 넘어서 자기 때문에 조용해요. 너무 매워요. 요 피자가 되게 매운 피자였네요. 매운지 몰랐네. 채소가 맛있는 거 보면 살 빠질 각입니다. 아니에요. 오늘 밥을 안 먹어서 그래요. 오늘 여기 첫 끼예요. 뭐든 안 맛있 었어요. 뭐든 먹어도 맛있을걸요. 저는 지금. 그래서 오늘 밥을 잘 안 먹었기 때문에 뭐든 맛있게 먹을 자신이 있었어가지고 채소를 시켰습니다. 화면은 또 꺼졌네요. 조혜진님, 언니의 먹방 항상 밝은 느낌이라 좋은 것 같아요. 내일은 언니가 얼마 전에 드신 비에트 반미 먹으려고요. 바삭한 빵 기대합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도 먹었어요. 저는 반조각이. 꽁초 엄마님께서 맨날 눈팅만 하다가 너무 먹고 싶어서 생도 2,000원을 또 감사합니다. 오늘 제이님 가면서 머리하러 가면서 반미를 좀 사갔거든요. 다 맛있다 그러시더라고요. 한 끼 먹을 줄, 아니, 반! 미니스커트님 또 생도 2,000원 감사합니다. 아니, 한 개도 안 먹었어요. 반 먹었어요. 반미에 반. 아, 인들. 팍팍하게 사시네, 정말. 아유. 뮤지컬 좋아하시나요? 아직까지 재미 흥미를 못 느끼겠어요. 뭐야, 괜히 안 쓰러졌네. 아, 반미 크지도 않아, 심지어. 요만한 거 반밖에 안 먹었어요. 그게 무슨, 아유, 그거는 뭐. 에이, 그거는 한 끼도 아니고 반 끼도 아니고 그거는 하도 먹으라 그래서. 응? 마니님하고 제이님하고
자기들끼리 먹기 좀 그렇다고 하도 먹으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반개만 먹고 왔어요. 정말 간에 기별도 안 가게 먹었어요. 먹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잘 싸서, 요렇게, 들어갑니다. 반미는 그냥 시식이죠. 그럼요, 시식용만 먹어서, 시식용으로. 언니 소이연남 안 좋아하시나요? 소이연남은 제 스타일 아니었던 것 같아요. 즐겁게 맛있게 먹는 거 살이 안 찐대요. 살 쪄요. 살 쪄요. 그래도. 매워. 방금 굉장히 튀긴 것이 보는데 지금 10시 10시가 안 됐네. 아스바 삼바님 어서오세요. 웬일이시래요. 아 맞다, 오늘 설정을 지금 밑으로 내리라 그러던데. 오늘 제이님한테도 또 얘기 들었는데 자꾸 버퍼링 되게 심할 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초고화질 하고 있거든요. 초고화질까지 아니더라도 하여튼간 1920 곱하기 1080인데 이거를 1028 곱하기 720인가? 그때까지 내려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버퍼링이 조금 덜 생길 수도 있다고. 다음 주는 까먹었어요, 또. 다음 주에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작해볼게요. 그렇게 떨어뜨린다고 해도 딱히 화질이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버퍼링이 조금 덜 생긴다고는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다 먹었네. 생각보다 배가 좀 차는데요? 생각보다 배가 좀 차는데? 그럼 당연히 안 찰 줄 알았는데? 망어시장 홍어무침 짱 맛있어요? 저도 어저께 먹었던 홍어무침이 망어시장에 산 거예요. 두 군데가 있긴 한데 전 한나라 축산 옆에 144피로 보는 햇님은 김태일? 아닐걸? 그래도 김태인 아닐걸? 아무리 흐릿하게 KTX를 타고 휙 지나가도 김태인 아닐걸?
아, 이거 까고 싶어. 이거 때문에 지금 땀이 났어요. 올리브 제가 좀 좋아하죠. 어허. 어허. 뭐랄까 이 찝찝함. 이 찝찝함이 남아 있죠? 잠시만 봐. 아, 김은선님께서 생돈 10,000원을 또 감사합니다. 맛있는 걸 사 먹을게요. 메시지도 없이 그냥 10,000원만 띡 날라주셨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아직 따뜻하네. 만두를 좀. 아, 만두 가게가 되게 맛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그 제이님네 그 가게 주변에 만두집이 되게 맛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거기 이렇게 딱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머 세상에 거기 집이 딱 보이네.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혹시나 몰라서 한 겁니다. 이게 뭐 제가 뭐 일부러 산 건 아니고 일부러 돈 주고 샀지만 뭐 그래도. 어우 따뜻해. 아주 따뜻해. 여기 만두 되게 맛있어요. 근데 어디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네. 가게 오픈을 안 하셔가지고. 어쨌든 맛있습니다. 맛있는 집이에요. 어, 일단은 제가 간장을 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녹화의 네, 다시 시작된 해님의 2차 먹방. 이거 왕만두고요. 뭐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왕만두인데 아 여기 되게 맛있는데 제가 가격이 5개 3,500원이었고요. 가게 이름을 말씀 못 드리겠네. 맛있어. 제가 제이님 가게에서 제이님 가게가 오픈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를 말씀 못 드려가지고 거기 가서 처음 먹어봤는데 어우 되게 맛있는 거예요. 김치만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전 무조건 고기만 안 줘. 맛있다. 아직 미지근해서 너무 좋네요. 만두 왜 이렇게 작아 보이죠? 제가 손이 커서 그래요. 완전 꽉 차있는 거. 맛있어. 만두피 두껍지도 않고. 정말 옛날에 옛날 만두집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나요. 전질이 좋은 사이즈라고요? 뭐야. 인제라 내일은 방송이 없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 공지를 써놓긴 했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금요일마다 이제는 좀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당분간은 금요일에 방송이 없고요. 일요일에 유튜브로 랜덤 방송이 있습니다.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팅 사운드를 할 때도 있으니까 그거는 알람을 조금 맞춰주시고요. 맛있다. 금요일마다 소개팅? 좋다! 그건 아닙니다. 이래로 와, 이래로. 나오미상님도 계셨네요. 아, 구독 감사합니다. 금요일마다 내 소개팅 한다 그러면은 저 금요일마다 소개팅 때문에 제가 휘방을 할 것 같습니다.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망원시장 사람 많다 요즘에. 그거 육중환 씨 때문에 좀 유명해졌잖아요. 적극 찬성 받아드립니다. 진짜죠? 진짜죠? 소개팅 한다고 구라치고 휴방해야지. 김은서님이 35,000원을 38살 시골촌 여자 내일부터 서울 출근합니다. 혜님처럼 씩씩할 수 있게 용기 한 번만 주세요. 첫 출근! 오! 축하드립니다. 첫 출근이라니. 출근하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겁니다. 축하드려요. 되게 즐겁다고 생각하세요. 즐거운 일이라고. 새로운 일을 하는 거는 되게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어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서 제 입장에서는 호기심이 많은 저로서는 되게 즐거운 일 같아요.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이잖아요. 제가 혼자 하는 일은 아니고 만약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게 저는 지금 되게 설레거든요. 저는 내일 처음 하는 일이 저는 처음 하는 일이라 되게 설레거든요. 사람을 새로 만나는 거잖아요. 화이팅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 진상. 설레임으로 나갔다가 진상을 만날 수 있거든요. 사수가 중요한 거, 사수가. 네, 염색했습니다. 사진관보다 사무실 나오죠. 사진하는 사무실이긴 한데 사진관이라기보다는 사진 일을 하는 사무실. 언니 출퇴근길에 2호선 9호선 타보셨나요? 9호선은 제가 잘 모르겠고 2호선은 타보잖아요. 홍대잖아요. 와. 진짜 출근 시간도 그렇지. 출근 시간 제가 좀 늦게 출근했을 때도 있어서 뭐 그런 게지만 퇴근 시간에 와 진짜 완전 퇴근 시간에도 한번 타봤거든요. 6시에서 7시 사이 막 이럴 때 줄을 섰어요. 한 번에 못 타더라고요. 한 번에 못 타고 몇 번 줄을 서고 타요. 수정일 맡기면 해주시나요? 돈 줘요. 돈 바꿔 해드립니다. 돈 바꿔. 언니 나중에 카메라나
사진 관련된 영상 찍을 생각 계획은 없으시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에서. 저도 약간 가라로 배운 거라 전문적이지가 않아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좀 어려운 방법으로 따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뭘 이렇게 제가 지금 그래도 18년째? 17년째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머 쟤 저것밖에 못해? 그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죠. 왜냐면 요즘 사진이나 포토샵은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한 몇 달만 배우면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안 돼. 털려. 채팅창이 존나 시끄럽네요. 내가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래졌네 벌써. 팬님 오늘 원래 오늘도 유튜브 방송인가요? 요번 주부터 목요일 바뀌었습니다. 수목이요. 언니 어제 더웠는데 비와서 다시 시원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추워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춥진 않더라고요. 약간 선선하다 할 정도? 아, 좀 있으면 여름 되겠어요. 한 달 지나면 에어컨 틀 것 같은데? 근데 뜨뜻하게 먹으면 진짜 더 맛있는데. 와. 언니 인스타 보냈는데 혹시 보셨나요? 오늘은 아직 안 들어가 본 것 같은데. 빵빵띠띠님께서 또 US 돈을 또 감사합니다. 미국 돈이들. 제가 그래도 나중에라도 한 번씩은 다 읽거든요. DM은 제가 잘 안 보긴 해요. 가끔씩 다 보긴 하는데 그날그날 체크 안 하고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어머 님들 안 답답했어요? 풀자 이제 계속 저녁 못하고 있었네? 하긴 만두는 시장표? 시장표입니다. 시장표. 아 맞다. 그리고 맞아. DM을 다 읽긴 읽지만 모든 분께 답을 해드리기가 좀 힘들어요. 드두와 드두와. 특정한 질문이 좀 있으시거나 제가 답을 해드려야 될 것 그런 건 답을 좀 해드리고 좀 약간 너무 사생활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약간 얘기만 하긴 하고 답답했어요. 은주님도 어서오세요. 뭐 맞다. 아우 이제 좀 배가 좀 차네. 세상에. 비제이님 저랑 하실래요? 뭘 해? 뭘 해요? 맞짱? 현피 한번 뜰까요? 저랑 한번 싸움 한번 해보실래요? 옥수수 털기 한번 해볼까? 자신 있습니다. 아까는 뭔가 허전해 보였어요. 푸른색이 많아서. 아 푸른색이 많아도 왜 허전해요? 푸른색이 많아도 왜 허전해? 편견입니다. 채소도 배가 찬다는 것.
내가 그 좋아하는 이유를 알았네. 고기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두부 맛 나는 왜 고기 만두 싫어하거든요. 여기는 딱 고기. 아까 뒤에 문이 차 아까 해드릴 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질문에는 답을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는 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네이버에 치거나 조금 검색만 한 번만 해도 찾아 나올 곳이라든가 이런 곳은 대답을 안 해드립니다. 저만이 알고 있거나 뭐 검색하는 게 좀 어렵다거나 검색해도 잘 안 나오는 것들은 제가 대답을 해드리는데 네이버에 바로 나오거나 이렇게 검색이 바로바로 되는 거는 제가 대답을 잘 안 해드립니다. 아우 잘 먹었다. 아우 이제 좀 배가 조금 차네요. 좋네. 아, 오빠 보지 마요. 어머, 이거 욕 먹은 거 아닌가 보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님들아. 아우 좋네요. 배가 좀 차니까 좀 좋네요. 이제 정말 배부르신가? 네, 배 차요. 이 진짜 이거 피자가 이만 했는데 그리고 얇아도 그렇지 그 정도면 배가 좀 찰 양입니다. 자 오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님들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녹화 방송으로 뵙고 일단은 일요일 날은 띠링띠링 잘 듣고 계시고요.